김상우 선수도 잘하던가요? 전 못 봐갖고. 김상우 선수도 아직도 잘 뛰나? 최고 높게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요 근래까지 했었으니까 낫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래 뭐 그 은퇴한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이따 4강에서 보나요? 김상학 선수랑? 아무래도 4강은 현진욱 선수랑 할 것 같고 저희 박스인가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박스인가요? 4강에서 봅시다. 제가 먼저 현진욱 선수 선생님하고 먼저 붙고 그렇죠. 근데 이겨야지. 제가 질 것 같은데 열심히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게임이 예전에는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고. 그렇죠. 부담 없이 치니까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재밌게 조금 더 언제는 어떤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서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매일 운동하시는 동호인분들도 이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너무 승부욕을 발휘하시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우리 각 지도자분들께 조금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시 받아가면서 기술 향상을 해가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면 아까 윤종님 회원님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우승도 중요하지만 같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해봐야죠. 거죠. 예. 저희가 벤지 처음 만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스쿼시로 인해서 스쿼시를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 동호인분들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또 누군가? 여기도 이번 코트에서는 챌린저부 대회를 챌린저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스쿼시장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쿼시장하고 코리아 스쿼시 TV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이 스코어보드 하시는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이따가 스코어보드를 교정해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장철 선수랑 정현우 선수가 지금 여러 가지 스쿼시 현황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저 다시 왔어요. 낮은 씨랑 제가 우리 호섭이가 왔네. 호섭이 됐다. 호섭이 자, 정호섭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타일러 정호섭입니다. 1타일러. 네, 마스터 1승은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마스터 1승. 네, 마스터는 네. 다자치기 때문에 혼자서 다 바꿔라 갖고 왔습니다. 야유, 왜 그랬어? 고향 저랑 맞지 않네요. 떨어졌어? 네, 1타일. 언니, 이제 마스터로 올라섰는데요, 뭐. 축하합니다. 네, 중요한 건 마스터 첫 1타일이에요. 마스터 첫 1타일. 첫승을 빨리 하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해야죠. 네. 물어보니까 훈련 특훈을 하고 있는데 특훈 효과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나타난다고요.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1년 전에 시작할 걸. 그렇지. 늦었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자, 하지만 실버에서 또 올라가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대체 좀 남아 있고. 지금 이거는 누구 경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KBX 지금 이 코트는 KBX 선수하고 고경재 선수. 저희 경재 선수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정순일 최성웅 왜 안 나오죠 이름이? 지금
아,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나요? 아, 자, 경재 선수랑 최백희 선수, 최백 선수 하는 거는 최백 선수 요새 기량이 많이 좋아졌죠. 저쪽 거 준비할까? 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이거 하래요. 좋아요, 구독. 자, 우리 지금 B코트, E코트에서 하고 있는 최희백 선수하고 고경재 선수하고 게임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우, 고경재 선수. 그 시립대에 가면은 고경재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벌써 2세트가 끝났네요. 끝났네요. 아, 그 저기 고경재 선수가 세트. 9대 네, 네. 6으로. 네, 고경재 선수가. 아, 최희백 선수 빠른 발로. 아. 최희백 선수도 여기 마스터 처음 아닌가? 네, 최희백 선수도 마스터 이번에 처음이에요. 마스터 데뷔전입니다. 네, 네. 구독. 뭐야? 네, 3종 세트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 시켜서 한 겁니다. 여러분 시켜서 한 겁니다.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극혐 표현 잘 해주세요. 네. 저희 네, 마음 약해요. 네, 욕하지 마세요. 저희 시켜서 한 거니까. 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좀 올라오나요? 네, 그들이? 실시간 그들 좀 봐볼까요? 네. 호섭이 형 고생했습니다. 안 보여요.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예. 경재형 라이브 좀 틀어주세요. 예, 지금 고경재 지금 고경재 군 게임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최희백 선수가 1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죠, 2세트. 아, 네네네. 자, 2세트 시작했네요. 최희백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전형적인 좀 약 파워 스쿼시. 예, 좀. 아. 예, 드라이브를, 강한 파워 드라이브를 치는, 주로 구사하는 아, 선수고요. 아, 네네네. 고경재 선수는 이게 나이, 발이 빠르거든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자, 우리 경주 친구가 경재 화이팅, 우리 시립대 친구들이죠? 누나 1대1, 1대1. 자. 네, 시립대, 이제 졸업해서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아, 우리 젊은이들 힘내세요. 화이팅. 밥 먹다 쉬어야겠는데요. 저희 지금, 으잉? 이거 보고 그러시는 거죠? 스쿼시 경기 보면서 2대1 맞아요. 아시나봐요. 희배기가 2점, 희배기가. 아, 2대2. 2대2네요. 채널이 많이 돌아가고 있나요? 채널이 네, 77명까지 떨어진 건가요? 올라간 건가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아, 팀 프로그 좋다. 저는 호연아 팀 프로그 가자. 저희 팀 테크니에 대항하는 팀 프로그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 연습 라켓을 뭐야, 프로그 연습 라켓을 써야 되고요. 경기 중에 줄이 끊어지면 라켓을 버리고 새 라켓을 뜯어 일봉달에서 뜯어서 쓰는 약간 엣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 네. 전국의 젊은 남녀 여러분들의 모임인가요 혹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아, 팀 프로그 많이 좀 인선 지지 가즈아. 지지 좋습니다. 지지 회장이었죠 고경재 군. 은경주 은경 조은경 씨인가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아, 조은경님. 네. 자, 호섭이 형. 두 씨가 맞네요. 아하. 모집 광고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프로그. 모집 광고. 저희는 1년에 라켓 몇 자루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자비로 해야 됩니다. 자비로. 연습용 라켓. 좀 싸게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 혹시 하우스 라켓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하우스 라켓, 하우스 라켓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습용 라켓 그거. 낮에는 너무 커 보인다. 잠깐만. 아, 아. 앉아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키가 커 보인다. 자, 여기랑 아. 키를 맞춰야 되는데, 네가 훨씬 더 커 보인다. 제가 앉은 키가 큰가요? 아, 제가 왔어 인천에서 저에게 운동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조금 미안하네요. 뭘 미안해요? 이제 곧 올라설 텐데 그때 우승하면 소감 빨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감 써놓고 매일매일 써서 업데이트해서 1년짜리 소감 준비해야 되겠네요. 지금 경기가 5대 4로 고경재 선수가 지금 좀 앞서 있죠. 네, 근데 희백이도 많이 늘었네요. 아, 최백 선수가 밀리지는 않아요. 저 보면 지금
라이브 몇 명 보고 있냐면요. 라이브 지금 아까 74명. 74명이랍니다. 네, 74명 아. 보고 있습니다. 세 분 어디 가셨네요. 아까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오세요. 점심시간이라고. 네, 점심시간이라. 아, 식사하시는구나. 네. 어우, 식사하시는데 정말 죄송하다. 프로그 그립스서는 가입 안 됩니다. 프로그 그립은 팀 테크니 파이버도 프로그 그립스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여기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밥 먹는 배고픈 분도 잊은 채로. 그렇죠. 선수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 고양실내체육관이 아시다시피 스쿼시 코트가 5개가 있고 뒤쪽에 라켓볼 장도 5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라켓볼이 또 오늘 라켓볼도 시합이 있어요. 아, 대회가. 그래서 네. 엄청 여기가 지금 네. 북적북적해요. 네, 북적북적합니다. 네, 네, 네. 예, 네, 봤어요. 아, 스트로. 8대5 게임볼 네, 매치볼 상황입니다. 9대5 코스를 시도하면서 9대5로 케이빈 선수도 마스터 첫스 다음 기회로 자, 공경규 선수가 2대0으로 네, 세트 자, 스코어 가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네, 피코트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 우리 저 김성사 아저씨랑 저기 조면이네요. 네, 최종용 군. 자, 둘 다 두 분 다 지금 탄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종용 군은 또 저희 그 네. 탄천에서 가끔 오셨던 저랑 이렇게 많이 게임 쳐주십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저희 최종용 선수가 제가 저희 가장 핫한 그 모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헐랭스라고. 헐랭스요? 네, 헐랭스. 가장 핫한 모임이죠. 네, 핫한 모임에서 저희 이제 헐랭스의 마스코트죠. 아. 헐랭이를 맡고 있습니다. 헐랭이를 맡고 있는. 거기 마스코트가 저기가 아니었나요? 종구미. 아, 종구미는 마스코트는 아니죠. 종구미는 아. 헐랭스의 여신이죠. 아, 여신인가요? 여신이고. 아. 여기 이제 우리 종현이는 헐랭스의 마스코트. 종구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녀의 옆에 그냥 앉아있기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예예예.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제 여성 팬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정구미의 팬은 어쩔 거예요? 정구미의 팬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팬은 받지 않습니다. 아. 자, 이 두 분도 게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 김성수 아저씨가 그 아킬레스건도 끊으셔가지고 네, 또 공지사항이 있네요. 네. 아,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박은옥 선수. 네, 우리 박은옥 선수. 공지사항을 선수, 네. 지금 얘기하는데 아직 선수가 전남 출신으로 경기가 중단되어 있어요. 아, 16강부터는 15점 단세트로 간대네요. 예, 예.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됐다고. 아니, 16강 하나 멀었어. 예. 여기서부터 16강인데. 예, 예. 예, 예. 지금 아시다시피 게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너무 많이 밀려서. 아시다시피 지금 게임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운영진에서 단체전 11점. 오, 단세트 11점이에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단세트에 점수차가 이렇게 되면 단체전을 지금부터? 자, 단체전은 이제 네. 11점으로 어? 바뀐다고 하네요. 개인전은 16강부터 단체전은 네. 지금부터 4강부터는 3세트고 단체전은 11점 단세트로 간다고 하네요. 지금 게임이 너무 많이 들려있어요. 개인전은 16강부터 15점 단세트요? 네네. 아, 개인전은 16강부터 15점 단세트. 단세트. 네. 그 다음에 단체전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후에 열리는 경기부터는 11점 단세트 네. 경기로 진행 나옵니다. 지금 게임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경기장 개관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그 회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저 동호인들을 위해서 게임을 뭐 9점 3세트, 11점 3세트에서 많은 게임을 치고 가게끔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셨는데 네,
부득이하게 지금 장소 문제도 맞아요. 있고 여기는 네, 6시까지만 네. 운영이 네.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네네.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네.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동호회는 약간 배려해 준 많이 배려해 준 그렇죠. 운영진 분들에게 운영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단세트 게임으로 가면 실력의 상관이 예, 그렇죠. 많이 없이 초반에 약간 말리면은 초반에 그냥 말리면 게임이 끝나버리기 끝나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아 지금 최종현 선수 초반에 약간 아, 이 게임부터 이 게임부터 단세트로 가는 건가요? 이 세트는 아닌 건가요? 아 이 세트는 9점으로 갑니다. 16강부터 단세트? 아 16강부터 네네네. 최종현 3대 1 최종현 선수 최종현 선수 긴장만 안 하면 되게 좋은 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종현 선수도 저랑 네. 자주 치는데 요새 제가 저녁반을 많이 안 나가서 네. 게임을 많이 안 치는데 그 전에 굉장히 재밌게 게임을 네. 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여자 마스터와 치면 아, 아 모기샷. 저희가 최종현 선수의 그 샷에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뭐예요? 모기샷. 왜 모기샷이에요? 모기처럼 살을 빗발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툭 이렇게 하는 그런 샷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샷이라고 그 굿샷 아닌가요? 굿샷? 자, 보세요. 무기처럼? 아, 그렇죠. 아, 굿샷 아닌가요? 굿샷? 바로 방금 다운됐습니다. 아, 정말. 저런, 아, 저런 게 무기샷인가요? 무기샷. 무기샷 또 나갑니다. 아. 우리. 최종현 선수 오늘 여자친구가 좀 보러 온다 그랬는데 어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 여자친구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아하. 운동을 배열리 하고 있어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스쿼시 치는 남자의 최대의 적 스쿼시를 안 하는 여자 스쿼시 안 하는 안 여자요?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 이런 스쿼시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스쿼시를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깝네요. 정현이 얼굴을 못 봐. 정호섭 씨도 어떻게 스쿼시 하시는 분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세요. 저는 스쿼시와 사랑에 빠져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여자친구 없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오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일탈해서 상처받고 자 5대5인가요? 아 두 분 다 5대5 예, 네 박수에 오겠습니다. 경기장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아, 경기장 소개. 예, 여기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 고양 종합체육관에 있는 스포시장인데요.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K-pop 스타 같은 거 있죠. 예, 예. K-pop 스타가 여기 이 고양 체육관에서 진행됐었어요. 예, 옛날에.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여기 안에 보면은 그 농구 코트도 있고요. 네네. 네, 옆에. 예. 프로농구 그 시합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네 코트가 단식 코트가 다섯 개가 있어요. 네, 단식 코트가 다섯 개 있고 네 뒤쪽에는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켓볼장이 다섯 개가 있어요. 네네 여기다 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의자가 놓여져 있어서 네, 관람하기 참 좋은 그런 네. 코트입니다. 그리고 안에 뭐 실내 수영장도 있고 대단히 큰 경기장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면 식당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어서 네.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은 뭐 요기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다음에 고향에서 대회 있으면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자 현달 씨, 동삼이 형님 힘들게 뛰시는 거 봤습니다. 아이고, 네 예. 나이가 있잖아요. 동삼이 형 경기 어떻게 됐나요?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네네, 역시 우리 동삼이 형. 이겼습니다. 아 뭐, 경기 최종현 선수가 김성 선수를 아, 9대6으로 이겼네요. 네. 네. 아, 마지막 플레이 한번 볼까요? 아 보스트. 아, 럭키네요. 저거 로즈노가 잘 쓰는 아, 그런 이번에 로즈노. 네 이번에 로즈노 쓸 때 나왔던 그냥. 그런 네. 보스턴데 보스턴. 저거 보스트 넣고 약간 미안해했던 것 같은 걸로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선수 아주 잘했어요. 최종현 선수가 경기 나오기 전에 약간 긴장을 하고 약간 쫄았다고 할까요? 네네, 쫄고 네네, 나왔는데 네네. 아, 1세트 경기 2세트를 참 잘 했네요. 자, 명상군 얘기 후섭이 형 나주입니다. 최종현 놀러 오시나요? 아, 후섭이가 놀러 갑니다. 네, 제가 놀러 가죠. 네. 내가 놀러 가서 말씀 누님도 만나 뵙고 아 말씀 우리 말씀 언니 진짜 고생하시죠. 네. 스쿼시계에서 정말 말씀 누님이 제 생일 선물로 준비해 주신 그 핑크색 바지 그 호주 오픈 때 나달 입었던 나달 바지 제가 수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핑크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되나
올해 한 해는 아마 그 핑크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아, 핑크 바지를 입으시고 징크스를 좀 좋은 징크스를 만들어서 예, 예. 네. 말씀님의 그 길을 받아서 그렇죠. 말씀님이가 작년에 연달아 6연승이고 5연승 하셨죠? 아, 대단했습니다. 말씀님 네. 아주 최고의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스포시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그 원래 우승자의 기운을 받으면 예. 또 좋습니다. 예. 네. 우리는 이제 이기고 나오면 손을 한번 만집니다. 아 지금 몇 분 또 나가셨네요. 68명 시청 중. 아 죄송해요. 아 지금 경기가 루즈에서 그런가요? 아 지금 2세트 지금 4대1로 지금 최종희 선수 끌려가고 싶네요. 2세트 때 친 것처럼 좀 자신 있게 좀 쳤으면 좋겠는데 네. 실수도 나오네요. 5대1. 아저씨 서브가 상당이었습니다. 좋으세요. 서브 좋으세요. 그리고 드롭도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워낙 요즘에 부상이 심하셔가지고 6대1. 많이 게임을 못 드셔요. 네. 약 드시고 게임 드시고 약 드시고 게임 드시고 네. 그 형님들, 네. 형님들 누님들 아프지 말고 정말 운동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현이가 이겼어요. 자, 우리 성수 아저씨 개인적으로 우리 같이 헤드락 했으면서 저 헤드라켓에 대한 그런 칭찬을 둘이서 혼자서 하곤 하죠. 아 헤드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쓰시고 계신 저 모델이 좀 헤드라켓 중에서는 좀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고 잘 나가는 라켓이에요. 김나진 선수도 저 라켓 쓰시지 않나요? 아 저도 저 라켓하고 저 다음 라켓하고 두 가지를 네.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쓰거든요. 네. 잘 이 세트는 네. 최종희 선수 8대1로 크게 밀리네요. 네, 그렇죠. 네. 김성수 아저씨가 그렇게 구력이 쉽게 그렇게 게임을 내주실 분이 아니죠. 네. 자, 두 선수 3세트 가네요. 아, 저 핑호섭님, 핑크호섭, 핑크 무적 핑크, 무적 핑크 종호섭이고요. 호섭달, 호섭달 아닙니다. 나달 말고 저는 나다. 1대1. 저는 나다, 네. 나다. 1대1.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휴식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지금 네, 다음 세트로 네, 멈추는 거 없이 바로바로 네. 바로 시작이 되네요. 아, 드롭 좋았는데 받았어요? 여기 경기 다른 경기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그 경기 결과 박문수 대 신희로 선수의 경기 어떻게 됐나요? 아, 박문수 선수 2대1로 졌습니다. 아~ 네. 신희로 선수는 박문수들의 킬러로. 박문수들의 킬러. 저 아까 우리 저기 A코트에서 진행됐던. 말하지 마. 저 김광문 씨하고 송일 이란이랑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김광문 씨. 아, 송일한 선수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접전을 벌이었는데. 네, 저희 그 단체전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몰라? 박문수 선수 울고 있습니다. 우세야 울지 마. 나도 일탈했어. 네, 밥 먹으러 갈 거야.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 너랑 대대한 거야. 밥값에 네가 헤맬 것 같아서 지금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름은 우리가 뭐지? 이름이 써주면 돼. 김나진 선수? 네네. 그 김진호 선수가 헤드 라켓 이름이 그라핌 사이아노.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사이아노 모델 중에서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그 모델이죠. 제가 쓰는 게 근데 약간 부드러움 탄력적인 거는 지금 김성수 아저씨가 쓰고 있는 그 전 모델 1, 2호가 가장 좋아요. 낭창낭창하다 그러죠. 근데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신형 라켓은 조금 딱딱합니다. 네. 단체전. 네, 단체전은 지금 현재 그 게임이 지금 게임이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딜레이가 많이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지금 최종현 선수 게임이 끝나고 네 게임 후에 지금 단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네 게임이나 남았어요? 네, 네 게임이나 남았어요. 아, 이제 남자, 단체전 하러 가게 되면 남자 챌린저 한 게임, 그 다음에 새내기 세 게임 하고 나서 팀 가즈아도 지금 단체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팀 가즈아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전... 3번 코트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계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 저 사실 되게 기대됩니다. 요새 그 기량이 한 우리는 이미화 선수랑 이미화 선수 네네네. 그리고 그 우리 그 월드컵 스쿼시의
꿈나무. 그렇죠. 김명환 선수. 아. 제가 영입을 했어요. 아. 아주 강화팀을 조합해서 제가 묻어가려고. 저의 작전이었죠. 아주 작전이 잘 맞아 네. 들어갔네요. 흔쾌히 아주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보내준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매력이 뭔가요 도대체? 저의 매력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뽑으라면 유머 감각이 제또 매력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자네 네. 유머를 뭔지. 나갈 생각 없는가? 없나? 네. 참고로 저 회사에서 이런 사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거묵한.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묵한 과장님으로. 이승준 선수가 거기 삼성의 그 코치 선생님으로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승준 선수가 엄청 그 정호섭 씨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 자, 이리 앉아봐. 왼쪽 앉아봐. 자, 여기 어린 선수가 한 명 왔는데요. 이름하고 자기소개. 학교랑. 저는 고향 한일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김건입니다. 아, 김건 선수. 아, 김건 선수. 김장철 쌤의 적하지? 뒤자며 적하. 저 옛날에 게임치는 거 봤는데. 오, 정말 좋습니다. 누구? 고개 들고 카메라 여기 있으니 카메라 보면 돼요. 게임 쳤어요 오늘? 아, 지금 오늘 다음에 이 다음 경기야? 챌린저 자 누구랑 치는가 볼까요? 김건 선수가 용상형 안용상 선수랑 김건 선수 엄청 잘 치던데 지난번 용의 대회 때 스쿼시 친지 얼마 됐어? 3년? 3년? 오 구력이 나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네. 그래 스쿼시 어떤 거 같아? 재밌는 거 같아? 재밌어? 그래 스쿼시 아주 안녕.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어디로 가? 커피를 해준대요. 대화중학교? 네. 아, 대화중학교도 고향이 있는데요? 네. 대화중학교. 자, 어떻게 된다? 김성수 선수가 이제